안녕하세요. 오늘 일 끝나 가기 안녕해요. 전에 우리 짱구예요. 우리 짱구님과 양치, 오늘 함께. 치과 예약 있어서 양치질 하고 있어요. 네, 우리 치과님, 아, 치과님이다. 우리 짱구님, 치과 예약했답니다. 오늘 일 끝나고 지금 옷 갈아입기 전이에요. 저희 구독자님 감사드리고, 우리 짱구님 구독자님도 감사드리고, 다음에 또 뵐게요. 오늘 집에 가면서 제가 한번 할게요. 제가 앉아서 맨날 컴퓨터 일을 하는 건 뭐냐면, 여기, 미국에서는 이렇게, 그러니까 preference card라고 있어요. 그래서 preference card는, 그러니까 의사가 원하는 그 수술이 있으면 그 수술에 대해서 이제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딱 적은 거여서 그걸 preference card라고 하는데, preference card가 뭐냐면, 이렇게, 환자 이름하고, 그 다음에 뭐 인포메이션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수술을 하는지 프로시저가 있어요. 근데 프로시저에다가 거기에 이제 프로시저가 있고 거기 보면 이제 nursing instruction 뭐 있어가지고 뭐 프랩은 어떻게 하는지 뭐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을 쓰는지 뭐 그다음에 스페셜 인스트럭션 뭐 포지션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한마디 말해서 특정 환자를 위한 메뉴판 같은 거죠. 거기 수처는 뭐 쓰는지, 인스트루먼트는 뭐 필요한지, 아니면 그다음에 이큐먼트는 뭐가 필요한지. 그래서 의사마다 수술하는 거를 다 이렇게 컴퓨터에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프린트아웃 하는 거예요. 수술 스케줄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픽을 하거나 아니 그 전날 수술을 이제 다 이제 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스케줄을 잡으면 이 프레퍼런스 카드를 이제 그 수술에 맞는 프레퍼런스 카드를 이제 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린트아웃 하면 이제 널스가 이제 이걸 쫙 읽으면서 이 의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고요. 이미 수술 케이스는 다 필요한 건다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스크럽 텍스트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아이 의사는 무슨 걸 좋아하는구나. 왜냐면 이 수술을 이제 한 의사가 하는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하니까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 이거를 보면서 이제 수술을 준비하거든요. 그래서 정확한 수술에 맞는 정확한 카드를 이런 프레퍼런스 카드를 프린트아웃해서 요 그대로 팔로우 해가지고 준비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의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. 왜냐면 다 여기는 문화가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. 한국에서는 옛날에 족보라는 게 있었잖아요. 그리고 근데 또 많이 외워서 하게 되고 근데 여기는 좀 문화가 다르고 이제 족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족보 같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저가 하는 일은 이제 가끔 이제 카드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. 왜냐면 의사들이 하다가 수술을 바꾸는 아니 뭐 자기가 원하는 걸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업데이트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놔야 다음에 의사가 왔을 때또 제대로 줄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업데이트 하는 일을 제가 또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이 끝났고요. 이제 집에 이제 가려고 하다가 이거 프레퍼런스 카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어요. 이제 옷 갈아입으러 지금 이제 락커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. Bye, Aura. See you. 아까 우리 짱구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짱구님 우리 그 다른 저 유튜브 하시는 분 있어요. 우리 같이 일하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미국 병원에서 일하면서 좀 많은 정보를 주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또 한번 찍었어요. 이제 그 preference 카드가 있으면 이제 그 카드로 아까 다시 설명을 하면 그 카드를 보면서 이제 수술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카드대로 했어요. 그러면 내 뭐가 잘안 됐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뭐왜 이렇게 했냐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카드에 그렇게 써 있었어.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다 넘어가죠. 그러고 나서는 저처럼 이제 카드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화살이 돌아오죠. 왜 카드를 제대로 업데이트 안 했냐 뭐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카드를 보면서 이제 수술을 준비하면 돼요.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수술들도 할수 있어요. 뭐 가끔 ENT 하다가 뭐 정형외과 하기도 하고 뭐 GYN 수술을 하기도 하고 제너럴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카드를 보면 이제 도움이 되죠. 요즘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요.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일한 지꽤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비교하긴 그렇고요.
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도 스크럽텍들 중에서도 자기 개인 족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애들은 조금 좀 생각이 있는 애들이죠. 그래서 자기 족보를 만들어서 수술을 준비를 딱딱딱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의사들이 좋아하죠.